유인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좀 높은 동산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. 그리고 주로 배를 떨어뜨리는 바람이 태풍이 들어왔을 때 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위로 바람이 위로 막 쓸고 간다. 그랬을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바람에 딱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배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배가 떨어지는데 주요한 가장 큰 원인은 이 골 타고 바람이 쭉 들어와요. 어딘가에서 바람이 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바람이 쭉, 이 터널이에요, 터널. 터널 들어와서 이게 다 잎사귀에 있으니까 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들어와 쭉 오면 모퉁이 끝나는 부분에서 딱 물리면은 위는 전부 다 잎사귀가 다 물고 있으니 이 자체가 붕 떠요. 이 대체적으로 이게 있는 가지들이 쭉 위로 올라 뜹니다. 뭐 많이 뜨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또 한 10cm 정도의 차이를 해가지고 이게 움직여 위로. 그런 다음에 툭 바람이 빠지면 툭 떨어져 버린다고. 그 떨어진 순간에 배가 많이 떨어집니다. 태풍의 피해는 바람이 쓸고 가는 위로 쓸고 가는 거는 얼마 안, 피해를 안 입어요. 주로 바람이 들어와서 아래 들어와서 많이 들고 놔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집은 유인하는 주 목적은 낙하피해예요. 뭐 통풍 잘 되고 뭐 저 해섭도 바람이 잘 들어야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병충해도 맞고 이런저런 유리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 낙하가, 태풍에 낙하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인해야 하는데 좀 시간을 공과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.